네, 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인공 번데기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 번데기방을 좀 오아시스라는 그런 초록색 그런 제품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을 때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러가기 귀찮다 할 때 집에 있는 물품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통 이런 굳이 이런 통 아니어도 돼요. 네모난 통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호일 이런 은막지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휴지 있죠. 집에서 흔히들 쓰시는 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호일로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손에서 한 뼘보다 좀 더 크게 이 호일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렸죠. 잘리면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줍니다. 그럼 대충 이게 두께가 생겨가지고 잘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놔주고요. 네, 끝을 이렇게 하면서 틀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틀을 자 자, 바로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틀만 만들어주시면 휴지로만 만들어도 되는데 틀을 미리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만약 휴지밖에 없다 그럴 때 휴지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호일로 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통에 넣어놓기 전에 휴지를 아래에 깔아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휴지를 아래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호일을 넣어주고요. 옆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고정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옆쪽에 휴지를 이렇게 구겨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완전 쉬워요. 완전 진짜 아무나 집에서 다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도 마무리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좀 부족하네요. 자, 이제는 여기에 물을 좀 넣어줘야겠죠? 이게 휴지가 막 이렇게 위로 부풀어오르기 때문에 휴지를 좀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물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자, 음악기를 잠시 빼고요. 자, 이제 바로 음악기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틀이 딱 잡혔죠 이제.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휴지로 이 은박지 안쪽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이것도 간단해요. 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안쪽 은박지 안쪽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은박지가 보이지 않도록 계속 감춰주고요. 이렇게 감추고 또 감춰줍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조금 뿌려주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틀을 잡아주시고 안쪽에 좀 물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휴지를 조금 더 덧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 번데기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투입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번에 제가 용어한 그 넓적사슴벌레인데 이게 좀 번데기방이 아슬아슬해가지고 자, 인공 번데기방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멋진 개체예요. 단치 라인에서 나온 개체인데 그렇게 턱이 많이 짧진 않네요. 자, 바로 넣어주도록 하죠. 번데기방이 좀 큰 감이 있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옆에 쪽을 이런 식으로 이게 호일이기 때문에 이 조절이 가능해요. 좋은 점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옆쪽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옆쪽을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옆쪽에 이렇게 놔두면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들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